정말 여기 들어오면서 제일 이뻤던 거. 아. 이거, 아, 이거 멀리서 한번 보여줘. 네. 어, 너, 저희 집에 두고 싶은 거, 이거. 너무 이쁘지 아, 않아요? 예. 네. 오, 괜찮죠. 굉장히. 네. 예. 이건 또? 예. 네. 아, 여러분, 오늘은 더맨님이 계신 물방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버 더맨 불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더맨 불스님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 저는 이 원래 대한민국 토종생물, 아. 토종생물들 이렇게 채집하고, 뭐, 네. 생태 소개하고, 네. 사천 실태를 소개하고, 이런 유튜브를 하다가, 네. 최근에 이런 뭐, 열대어들도, 어. 열대어나, 뭐, 네. 동물가재, 네. 이런 녀석들을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보니까 엄청 넓은데 네. 이거 이제 하나씩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사실 그 네. 스마트라나 이런 녀석들은 네. 많이 보셨잖아요 되게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요즘 굉장히 네. 아끼는 녀석이 한 녀석이 있는데 오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홍룡이에요 오 홍룡입니다 아시아나로아나라 그래가지고 홍룡인데 오 이 녀석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름이 그래가지고 예, 최근에 이제 이름 정하기 컨텐츠를 이제 좀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녀석 밥 먹을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물보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 미꾸라지를 지금 녹여놓고 있으니까 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다리까지 필요한 네, 아니 제가 진짜 네. 작은 게 아니라 네, 아 그럼요 출처가 높아가지고 보니까 한 190 정도 되십니다 아, 아, 네, 사다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벌써 네. 얘가 밥 먹는 거 알고 이쪽 오, 왔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미꾸라지 한 마리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만 주세요. 엄마, 한 번에 삼킬 겁니다. 와우! 와우! 저 처음 봤어요. 이건 밥 먹는 거. 오늘은 세 마리까지만. 네. 제가 하고 있죠. 와우! 하나인데?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왔다 왔다 와 아 얘네는 이렇게 그 생고기만 먹어요? 원래 그 육식이고 사료도 먹긴 먹는데 네. 원래는 육식은 사료만 먹었었어요. 아~ 제가 오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색도 좀 떨어지고 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생식을 좀 주기 시작했더니 확실히 붉은색이 좀 확 올라왔거든요. 하나 더. 와. 깔끔하게 그냥 살펴보이네. 잘 먹는다. 되게 건강한 모습을. 네. 건강해 보여 진짜 야, 사실 이게 집에다가 이만한 수조를 둘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죠 대형어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렇죠 관심 자체를 둘 수가 없었거든요 아 네 마리까지는 아마 한 입에 먹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리까지 아 그러네 이제는 약간 또 뷔페 가도 약간 뷔페 가도 좀 속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좀 떨어지겠네 아마 이제 입안에 좀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입 막 흔들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저기 이제 빨리 넘기려고 그러는 거라 이게 몇 자수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1280입니다 아 1280 1280, 800입니다 800. 집에 둘 수가 없는 크기네요 네. 그러네 약간 이제 좀 생까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먹는 아 아닌데? 얼어 먹었네? 근데 살짝 맛없게 네. 먹었네 아까보다는 조금 네. 좀 덜하게 먹는 느낌 약간 맛없게 먹네 저 안에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폴리테리우스인가? 네, 폴리인데 예. 사실 제가 뭐 열대어나 대형어 이런 거 이름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 저도 뭐 아. 제가 듣기로는 저기 지금 네. 줄무늬가 좀 선명한 녀석이 라프라디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라프라디고 요 녀석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둘 다 고대어인가? 그런 네.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몇 자예요 지금? 이거는 6자입니다. 총 1800자리 수준. 진짜 큽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더 커요. 1800자리 수준. 와 1800자리 수준이고. 저 근데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이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 아니 블루 계열로 되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이게 그린 수마트라라고 하던데. 아 저도 사실 그냥 오리지널 이런 수마트라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더 매혹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메탈링 느낌이 나면서 얘는 약간 바다 분위기 같은 느낌도 나네요. 이거 파란색이니까. 유목이랑 레이아웃도 잘 돼 있네. 네, 여기는 약간 비오톰 느낌을 나게 레이아웃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레이아웃을 한 건 아니고요. 다음 수조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수조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열대어, 조그만 소형 열대어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녀석들입니다. 이게 로즈라인 바브랑 러미노치 테트라인데 그러네. 네, 유형하는 모습 자체가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다니잖아요. 네. 머리 이게 피 맺힌 것도 똑같고. 그죠. 제가 좋아하는 돌고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돌고기랑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 네, 약간 감돌고기 느낌도 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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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습성도 굉장히 비슷해요. 먹이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강하고. 얘네도 그냥 먹이를 하나 줘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이 녀석들은 복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와우, 눈이 왔네. 테트라죠 이거? 네, 테트라 샤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이 자이언트 고라미로. 아, 이 친구 저죠. 가서 먹고 싶어가지고. 아, 고라미구나. 네, 여기는 형형색색 고라미들. 딱히 그렇게 얘네가 성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좀 큰 녀석들이. 그렇구나. 성격이 조금 자기들끼리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이 색깔이 이렇게 있으니까 알록달록한 게 진짜 옆에도 하나 볼까요? 그냥? 여기는 가재가 없고 실버 샤크들만 조금 있어요. 원래 다른 열대어도 같이 입수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 돼가지고 다 뺐습니다. 이렇게 조형물이 좀 잘 어우러져. 조형물 이렇게 여기 난파선 반쪽 그리고 이 옆에 수조에 보시면 좀 반쪽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콩고 테트라예요. 아, 콩고 테트라. 네, 콩고 테트라 이렇게 큰 거 보신 적 있어요? 고등어 같죠? 네. 색깔도 굉장히 잘 올라와가지고. 좋다, 고등어 치어가야다. 여기는 가재 없다. 예, 네, 이쪽에는 지금 이제 앞에 수조에는 전부 다 가재가 없어요. 콩고 테트라인데. 얘네들 예쁘다. 생사리 같다. 얘네가. 예쁘다. 얘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블랙안시 쇼핀도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도 있고. 네. 블랙안시들도 있고. 블랙안시 쇼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네. 그 옆에는 최근에 이제 또 레이아웃을 담당해 주시는 이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디자인을 또 해주신 겁니다 최근에. 이게 다 디자인 전문가의 손이 닿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사실 보면은 재료가 유목은 솔직히 좋은 재료인 것 같은데 돌은 그렇게 막 엄청 예쁜 모양의 그런 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레이아웃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잘 쌓으셔가지고 멋있게 또 만들어주시니까 멋있다. 아주 괜찮죠 여기. 블랙 테트라 헤엄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여기 들어오면서 제일 이뻤던 거 이거. 이거 멀리서 한번 보여. 저희 집에 두고 싶은 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괜찮죠. 굉장히 이것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한 거. 이것도 전문가의 손길인가요? 그렇죠. 저 수조 세팅해 주신 분이 이전에 한번 세팅을 하셨던 겁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제 취향 딱. 수생 식물 이제 수경 재배가 가능한 식물들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약간 산을 표현을 했어요. 산을 표현을 하셨고 산에서 계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흙사랑 왕사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원래 그 물의 깊이를 좀 표현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잉어다 보니까 엔젤 코이피시가 잉어잖아요. 얘네가 먹이를 먹으면서 바깥질을 다 헤집어 놔가지고 그 경계가 조금 흐려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너무 이뻐요. 여긴 더 생물 다른 거 더 넣으실 생각은 없네요?
어,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아... 네. 아무래도 생물을 더 넣으면은 네. 더 해집고 아... 더 뭔가 난리를 치고 아무래도 뚜껑을 덮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아...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어종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아... 대부분 물고기들은 점프를 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범해님 물방 와봤는데 생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라든가 자유롭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오늘 여기 또 사실 볼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물고님이 네, 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니요. 어, 원래 제 주력은 이렇게 뭐 물방 컨텐츠나 물생활 컨텐츠가 아니라 원래 네. 채집을 다니고 이렇게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물고님과 함께 이렇게 또 물고기 네. 우리 우리나라의 토종 민물고기들 네. 만나보러 가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네. 어, 대한민국 수생생물 생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물들의 생태 그리고 가재에 대한 사육 정보나 뭐 이런 간단한 물생활 영상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제 채널에 많이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네. 더맨불스 채널 많이 놀러 와서 네. 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대한민국 이제 토종 생물 컨텐츠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시는 거 퀄리티도 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웬만하신 분들보다 영상 퀄리티나 내용이 진짜 좋아요. 아, 제가 이제 칭찬에 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다뤄드려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또 더맨불스님 채널 가셔가지고 또 다양한 컨텐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물뽀! 감사합니다. 물뽀!